안녕하시죠? 예. 추석은 지났고요. 추석 연휴가 아직 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. 이때 또 조금 전에 우리 처남의 댁을 스케치했습니다. 이쁘죠? 예. 이렇게 이쁜 처남의 덕이고 거기에 복이 많은 우리 처남입니다. 아, 우리 처남은 복이 많아요. 이렇게 아름다운 처남의 댁이 있으니까요. 자, 보면 제가 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광선이 밝은 데서 찍다 보니까 윤곽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도 닮았습니다. 사람 누구나 어떤 한 가지의 복 같은 걸 갖고 태어나죠. 아, 우리 처남은 참 복이 많은 스타일, 복이 많은 편이에요. 왜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고 똑똑하고 그렇죠. 우리 저기 패밀리 중에서 아마 가장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. 예,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은 우리 처남은 상당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렇게 여기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또 우리 아기가 또 삐질지도 모르지만은 여기서 그냥 그 정도로 할게요. 저도 복이 많지요. 우리 아기는 아기를 같은 사람을 와이프를 배우자로 맞은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패밀리는 전부 행복한 사람이네요. 억지 춘향이로 막 만들어 붙이네요, 이름을. 아, 우리 처남도 이제 머리가 약간의 흰 머리가 약간씩 보이네요.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가 봅니다. 요 밑에 머리카락이 안 보이네요. 여기가 살짝 보일 줄 알았는데. 항상 요즘은 이제 명절 때라 약 명절 휴일을 이용해서 잠깐 우리 식당에 들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 처남으로서는 우리 집사람이 누님이 되겠네요. 예.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게 됐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용해서 저도 스케치하게 된 겁니다. 우리 처남은 지금 다시 말하지만 상당히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. 사인 들어갈게요. 클로즈업 살짝 한 다음에 이 영상은 구독 아니 공유 여기 공유 딱 해가지고 카톡에 담아놓으세요. 그러면 작은 추억이 되겠죠. 우리가 인생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. 사인 들어갑니다. 먼 훗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상기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. 짱구야. 오늘 며칠? 물론 9월 오늘은 12일이겠죠?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. 예, 그런데 이 영상은 14일 날 올라갑니다. 그때 올라갈 때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. 폰 전화번호를 아니까. 자, 그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래요. 저는 복 많아요. 하나, 둘, 셋.